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지 개발의 네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강의는 개발행위 허가와 그다음에 국유지 불허, 그다음에 하천부지 점유 요세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개발행위라는 그 허가 자체는 2003년 1월 1일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56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끔 됐습니다. 땅 어떤 땅에 건축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평질 변경, 토속 채취, 분할, 물건의 처치 그 어떤 땅에 행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만 하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만들었느냐? 가장 중요하게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난개발에 대한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전에 난개발 광지에 관한 법률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먼저 만들었다가 그걸 하면서 나중에 왜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게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무조건 법과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많이 넘겨서 그 개발행위 허가는 법도 봐야 되고 시행령도 봐야 되고 조례도 봐야 됩니다. 세 개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땅을 제가 개발행위하려면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했죠. 제출하게끔 되면 그 기준을 뭐해? 검토를,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법과 시행령도 보지만은 조례도 보거든요. 거기에서 조례도 다 보고 만약에 합당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불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면은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허가증을 찾아서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가면 허가증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이행보증 보험을 어떤다? 듣든지 이행보증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면은 그때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허가증을 받아갖고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에서 반드시 뭘 해야 돼?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준공을 받고 나면은 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준공을 받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은 하자라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은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을 했다 그러면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또 끊어다 줘야지 되는 것이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자면 준공검사 안 납니다. 준공검사가 나면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 다 끝을 내주고 나면은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땅을 개발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해서 도로까지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개발은 아직 건물은 짓지 않았지만 토목공사와 형질변경공사가 다 끝나서 형질변경에 관한 것이 준공이 나면은 그때 그 준공이 났으면 그 건물로 짓겠다는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허가를 다 받았죠. 받았는데 공사를 해서 준공을 나지 않았죠. 그럼 아직까지 그 도로가 준공이 나지 않았죠. 그러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허가 난 사람한테다가 허가증을 얻는다? 인수해와라. 하면은 그 도로 사용 승낙 받은 것이 그대로 넘어서 인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에 준공이 나지를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증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받는 날짜로부터 무조건 준공을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물론 공사를 하다가 2년 더 걸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걸리다 보니 연장을 시켜주시고 연장을 시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될 수도 있죠. 준공됐는데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허가는 자동으로 된다?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담당자가 그 도로에 대한 사용수당을 또 받으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용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경매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건물은 짓지 않았어도 개발행위 허가가 이게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땅이든지 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할수 있는 것은 2년 이내에 준공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만 받지 않고 그 땅의 건축허가도 같이 받을 수 있죠. 건축은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을 해야지 그 허가가 살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땅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도 받고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이거를 준공을 하지 못했죠. 준공을 하지 못했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어떤다? 취소가 되죠. 그러면서 건축을 착공 못했죠. 건축허가도 어떤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자가 좀 미숙하게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된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안 났는데도 건물을 착공할 수도 있죠. 같이 착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건축허가는 살아있는 거야. 왜? 건축허가는 일단 착공을 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되고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가끔 가다 보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는 죽었는데요.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살아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투자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멀쩡한 땅보다는 수익이 올리기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가 땅을 사갖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단돼서 나온 땅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더 많이 되는 땅입니다. 땡땅보다는 허가를 받아서 할수 있는 땅이 훨씬 돈이 많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땅이 나오면은 관공서에 가서 이제 내가 물어보죠. 나는 가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보는데 저는 뭘 하고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가서 물어본다랬죠. 그러면 왜 전화로 물어보면 편한데 왜 나는 가서 물어보죠? 다시 말하면 전화로 물어보는 거와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는 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말로 하는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다 가서 물어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로는 의례적인 대답 말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나? 아 그건 이랬어 이랬다고 설명을 해주지만은 전화로 얘기하면 원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그 허가 안 나는 겁니다. 왜안 나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전화로 물어보는데 나는 길 쓰고 그런 이유를 모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는 거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는 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가서 물어보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발행위 허가가 작년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고 있는데요. 내년 봄 되면 지금 겨울에서 나무를 못 심어서 그런데 내년 봄 되면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원상복구 끝나는 건데요. 신기전이가 또 경매 낙찰 받아서 개발행위허가 다시 신청하시면 바로 내드릴게요. 이런 식의 얘기가 가서 얘기하면 바로 다 나와요. 하여튼 이러한 그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는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건축허가는 착공을 하고 나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도 뭐야? 아파트 짓다 받는 것도 10년, 20년째 계속해서 그대로 서 있고 그 허가 죽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왜 그러냐면은 개발행위허가는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쯤 되면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허가를 내줄 때부터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2년 이내에 공사가 계속해서 진정이 돼서 준공될 가망이 없다고 할 때는 뭐예요? 취소를 시키고 아까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걸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라고 얘기를 하면 얼뜻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상복구라는 얘기 여기서의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이 원상복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땅이 3m가 높이 있던 거를 지금 1m로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상복구다 그러면 2m를 돌을 갖다 쌓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1m를 깎아놓은 곳이 거기 뭐야?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가도 주변에 피해를 안 주게끔 만들으면은 그게 원상복구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개발허가의 대상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땅에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여기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그랬죠. 토지의 형질 변경이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땅의 생김새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형질 변경 그러면 여기 사장님께서 화보를 한삽 가지고 흙을 떠서 파서 옮겼죠. 그 자체가 형질 변경이에요. 그런데 50cm 이상을 파거나 50cm 이상을 도두거나 하면
그때는 뭐예요? 형질 병정이고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고 여기 여섯 번째 보게끔 되면 보면 또뭐 있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있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무조건 다가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합니다. 녹지 지역, 그건 물건을 쌓아놓을 때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두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그런 게 물건을 쌓아둘 때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내가 내 땅에 담장, 울타리를 쳐놓고 그런 물건을 쌓았을 때는 개발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울타리를 쌓지 않고 그런 물건을 쌓아둘 때는 그것도 뭐예요?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개가 개발허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조입니다. 233페이지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여기 다섯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원칙적인 거예요. 도시군 계획조례에 정한 대로 해야지, 그럼 허청하지 않은 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땅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땅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죠? 용도 지역만큼.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없는 거를 개발행위 허가에 보는 것은 이겁니다. 토지의 경사도, 수목산태, 물의 배수. 자, 그러면 토지의 경사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까 어떤 땅에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만큼.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땅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집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경사도가 일정 규모 이상이 졌다는 때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셔서 그 용도지역에 있는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사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목의 상태라는 얘기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빨리 자라지 않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크게 나무가 된 것을 개발이 허가 때문에 어떤다? 그 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거. 그거를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의 배수 있죠. 물의 배수. 물의 배수.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짓고 났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배수를 왜? 하수구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집 짓는 땅에는 근처에 하수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내보내요? 아니 그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쪽 위에 집 하나 있어서 집을 지어서 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만큼 빼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서 그 동네 그 논밭으로 든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난개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번 보면 기반시설이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죠. 기반시설의 설치, 다시 말하면 배수로, 도로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를 개발하는 사람이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보를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경사도, 임목변수도, 표고도, 하수도, 도로 이 다섯 가지의 기준을 시켜서 거기에 어긋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준다. 이것이 뭐야?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 배수로가 없는 곳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네가 다 만들어서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돈까지 네가 다 내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의 효과의 규모 이렇게 있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는 1만 제곱미터, 공업지역 3만, 보존녹지지역 5만,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이 규모, 이 내에는 개발행위 허가로서 가능하지만 이 규모가 넘어가면은 다른 법을 이행돼.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에 관한 법, 이런 다른 법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크게 가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할 때만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법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1만 2천 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1만 2천 제곱미터 땅이 있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썼어.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쪼개는 걸 어떤가? 와이프 이름으로 쪼갰어. 그래놓고 6천 제곱미터 신청한 거야. 가능하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직계 좀비석 이름으로 쪼개서 같이 연접해서 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한계로 봅니다. 한 사람은 가능하겠네.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적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연적 개발이라는 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연적 개발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땅을 산 사람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그 옆에 늦게 산 사람은 개발을 못 하는 거야. 제 3자들에서 옆에서 그러니까 땅을 사서 먼저 개발해야 돼. 연적 개발로 들어가. 이 여기에 의해서 연적 개발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갖고 그 연적 개발을 일부러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연적 개발이라 있어갖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옆에 붙어 있을 때 먼저 개발했으면 그 나머지가 다른 사람이 개발을 못했던 쪽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적 개발은 지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직계 좀비석의 이름만 아니면은 지금은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